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에 솔로몬에 대해서 2탄을 했거든요 솔로몬의 처음 신앙이라는 부분을 좀 나눴어요 오늘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3탄입니다 3 어, 두 번째 금요 집회 말씀을 들은 분들은 그것에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도 오늘 이 부분을 들으면서 솔로몬이 넘어진, 무너진 진짜 이유가 뭐냐? 더 깊이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에 넘어진 것이냐? 좀이 근원적인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예,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그 인생의 복을 주셔서 정말 누르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 축복의 비밀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비결이 바로 마음 하나 바꿨을 뿐인데 예,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높여 주심과 복의 복을 더하셔서 그 어떤 왕도 이런 복을 받을 사람이 또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정말 많은 복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십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많은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니 다윗이 이 정도의 복을 누렸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길리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번 꽂히시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되,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봐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예, 서울 때또 제사밥에 절하거나, 예, 묘지 가서 절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만들거나 하지 마시고 그러면 천대까지 예, 여러분 복이 아니라 3, 4대의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희원아 졸지 말고 오늘도 잘써 가지고 졸리면써 가지고 내길 바래요. 자, 예, 우리가 3, 4대까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좌우 옆 사람 에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니네들도 바라보았면서 예 네, 니네들도 옆 사람 제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우리나라 인사 말인데 우리는 새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십시오. 왜 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마음씨와, 예, 네, 정말, 일천번제를 쌓은 그 이유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 많은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더니, 정말 복을 엄청나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10장의 얘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에서는, 솔로몬이 타락하는 장면이, 안타깝게도 속에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탓입니다. 주님 주신 복을 우리는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잃지 않으려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심을 잃지 말자. 뭐를 잃지 말아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 이거 보는 거는 자꾸 이거 보면 내용만 봤지. 내 심령에 울리는 말씀이 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저를 보고 집에 가서 다시 보면서 답을 찾고 다시 묵상하게 다시 보기를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 이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삼손에게 초심이 뭐예요?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가 함께 할 거다. 그 조심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조심이 뭐예요? 그가 어려운 우상의 집안이지만 그는 어려운 환경 중에도 끝까지 여호와만을 섬기고 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시고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조심이 뭐예요? 그가 모세를 시종이 됐을 때모세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지만 본인은 그게 안 되니까 주님 나도 하나님과 정말 깊은 기도하게 해주세요. 본인을 할수 없기 때문에 성막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나는 누구처럼 잘 능력 있게 실력 있게 깊이 있게 못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엎드려서 더 오래 기도. 끝까지 기도 주의 전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여가 없는 온전한 순종만 있었던 사람, 예, 바로 여호수아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여호수아를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순종이 무너지거나 여호수아에게서 이런 기도가 무너진다면 여호수아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겠죠 모세에게 조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말을 할줄 모릅니다 정말 철저히 자기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광야에서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40년을 걸었던 미디안 광야입니다 내가 너무 잘 아는 곳입니다 지형도 잘 알고 어디에 뭐가 있다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이 인도에 따라서, 단한 번도, 여러분, 아니요를 하지 않고,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을 승어도다. 정말 모세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갔었던 이 초심. 뭐 다윗의 그 초심은 들판에서 물맷돌 돌리면서도 하나님 나는 양을 잘 못치고 늑대를 잡을 수 없어요 주님 나와 함께 주세요 주님 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씩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잘 돌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다윗의 초심이죠 이런 초심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초심은 뭡니까? 여러분에게서 초심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초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솔로몬에게서 초심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백성들이 하나님 억울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듣는 게 너무 어렵지만 주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게 좋게 해주세요 이들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가 없기를 원해요 나는 전쟁은 못하지만 나는 실력은 없지만 하나님 이들의 어려움을 내가 담당해서 내가 그들에게 정말 행복과 올바른 분별력과 이 나라가 올바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 주셨고, 총명의 마음, 분별의 마음을 주셨고,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도 주셔서 여러분, 아름다운 복을 받게 했는데, 이게 초심이잖아요. 이것을 잘 사용했어야 했고, 잘 지켜냈어야 했으며, 온전히 했었어야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초심을 솔로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듣는 마음의 부패, 지혜의 마음이 부패됐다는 겁니다. 청명의 마음, 분별의 마음의 부패가 일어난 거죠. 넓은 마음의 부패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지난주에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죠. 넓은 마음이 다 좋은 건 아니라고요. 넓은 마음으로 모든 마음, 말을 다 들어주고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인정해 주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시편 1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다 아무거나 다수용하는게 넓은 마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분별력 있는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요. 사울 왕인데도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지금도 적는 거다 내려놓고 사울 왕을 떠납니다. 떠날 때 사울이 옷을 잡으니까 옷이 찢어졌어요. 찢어질 만큼도 퍼는데 뿌리치고, 다시는 사는 날 동안, 다시는, 아유, 사울왕이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미안해요. 하나님이 다시 만나지 말라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도 하지 않고요. 다시는 사물을,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유, 사울, 사울도 속 좁네. 그렇게 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넓은 마음의 부패. 이것 때문에 결국 솔로몬이 넘어졌어요. 왜 솔로몬이 무너졌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도 무너진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지혜가 세상 지혜가 아니고 이 분별이 세상 분별이 아니고 이 넓은 마음이 이 넓은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왜 솔로몬은 무너졌냐는 거죠. 이것을 요즘 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을 받고 말씀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각종 영적인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많은 신앙생활을 할때 잘할 수 있는 자원이 풍성한데 왜 이런 성령의 각종 은사와 열매도 있는 자가 넘어지게 되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단순히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졌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 넘어져요? 성경 몰라서요? 믿음 없어서요? 단순히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더 깊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요즘으로 따지면 지혜로의 신앙 서적을 수십 권 쓰고 부흥 집회도 수천회를 다니면서 설교하는 유명한 목사님과도 같은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영을 참으로 잘해서 참 지혜로, 분별로, 넓은 마음으로 경영을 잘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라면, 감리교회 수장, 감독 회장님급, 이 정도의 지위까지 가진 분이고요. 그를 돕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젊은 사람, 나이 있는 사람, 그를 수중드는 사람, 리더급이 수백 명에, 수천 명에, 그를 돕고 있는 젊은이들이 쫙! 여러분, 그를 따르는 스케일, 그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자들의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남다른 스케일이 솔로몬이에요. 성경은 이 솔로몬의 복을 이 세상 그 어떤 왕도 이렇게 물질의 복과 성공의 복과 지혜의 복과 인복과 돈의 복을 이 모든 복 중에 최고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복을 저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열왕기상 10장 2 2절에 28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더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이 다 뭐예요?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에 궁에 그릇들도 다정금이요 그은 기물이 없었대요.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 여기는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뭐그 뒤에 막 엄청나게 에, 많이 나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의 지혜 지혜와 총명의 마음의 분별과 넓은 마음의 사랑이 있는데도 넘어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진짜 넘어진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12장 1절을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 0 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1절에 강력하게 나오는 부분 2절에서도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 사랑함이라 사, 사랑하였으니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진짜 넘어진 이유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사랑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앙의 예배를 잘안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이 넘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는데, 에, 특별히 거기 보면 이보다 더 본질적인 얘기를 드리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솔로몬의 타락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진짜 타락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과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사랑한 것 때문인데, 결론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난 것 때문에 솔로몬이 타락했다고요. 자,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면,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솔로몬이 진짜, 여러분, 무너진 이유가 뭐냐,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났다 하시면 돼요. 자, 이건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부분을 다룰 거니까, 자, 솔로몬이 타락한 진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내가 마음이 떠났다, 마음이 떠났다는 게 제일 중요 마음이 떠났다는 게 마음이. 제 성경책에 보면은 다른 성경책에 보면은 열한기상 1 1장맨 위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성경책에 보면은 본문 있고 그 위에 파란 글씨나 빨간 글씨로 주제 설명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막,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성경을 이 11장을 뭔가를 때 이렇게 읽으려고 읽는데, 앞에그 위에가 솔로몬의 마음이 여와를 떠나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복받은 것은 마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아멘! 아멘! 이 마음이 하나님, 여기, 여기, 성가대. 졸지 말고. 마음이 예,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서 복을 받았는데요 11장에 솔로몬의 타락이 일어나는데 그 타락의 주제를 예, 뭐라고 하죠? 솔로몬의 마음이 여와를 떠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오, 정말 저는 야 이게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에서 그냥 뭔가 이렇게 얻어맞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라는 거예요. 이걸 좀더잘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이 막이 하나님께 기도문을 막 드리고 하니까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마음이 나를 떠나면 이 성전 일지라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너가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쫓으면 내게서 왕이야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세계적인 왕으로 최고의 왕으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거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마음이 떠나지 말고. 이거를 말했는데 결국 솔로몬이 뭐가 떠났다고요? 마음이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을 지켰어요. 너가 이렇게 다윗과 같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면 내가 내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내 왕을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아 다윗이 수고한 거 플러스에서 플러스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복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게 열한기상 10장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신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저는 그거 보면서 와 다윗이 질투 날것 같을 만큼 많은 복을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솔로몬이 여호와를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데도 마음이 주께로부터 떠났을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나 주님도 사랑해 나름대로 잘하는데 왜 내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나 이런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러분, 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선지자를 향해서 나쁜 마음이 있는 게 하나도 아닌데, 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을까요? 그것은 한번 따라 해 봅시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너무 사랑해, 하... 여러분, 하트, <laughs> 내 사랑이야, 내 마음이야. 여러분, 여기 봐요, 우리 어린이 교사들이나 전도사들이 밤새는지 자꾸 졸네. 에... 졸리면 일어나 있어요. 자, 여러분, 내 마음이야, 하트 이렇게 너무 사랑한데, 근데 어느 순간에 얘가 나를 만나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관심이 없어. 시계만 보고, 아 언제, 나 가야 돼. 미안해. 만나자고 하면, 아, 다음에 만나자. 좀 스케줄이 바빠서. 아무리 봐도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야. 여자가 볼 때. 알고 보니까 바람 피고 있는 거야. 바람 피는다 못해서 자기를 향한 마음이 다 떠나버려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도 잘할게. 잘할게. 하는데도 이 남자는 찬바람이 싹부는 거야. 왜죠? 왜 마음 떠났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내가 뭐 혹시라도 실수했어? 아니야. 그냥 사랑이 안 돼. 내 마음이 이제 이게 안 돼.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미안해. 우리 헤어지자. 안 돼. 난 이렇게 끝낼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우리 사랑했잖아. 미안해. 내 마음이 이제 그렇게 가지를 않아. 그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얘기해 보라고. 미안해. 마음이 떠났어. 근데 무슨, 보세요. 이 여인이 뭐 잘못해서 떠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죠? 다른 여자가 사랑스러워지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난 것은 그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으켜 돌려 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어, 여러분,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가지고 그들이 신을 따르게 하리라! 누가 돌리게 해요? 우상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이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킨다고요.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돌이킨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민족과 통혼하지 말게 규례를 주신 이유는 이를 통해 너희 마음이 주를 떠나게 될까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떠날까봐 주님이 이걸 걱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이방 아내들에 대해서 의해서 그의 마음이 결국에는 돌이켜졌습니다. 주님은 솔로몬 왕으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냐 안했냐 여자가 맞냐 적으냐. 자기 왕국을 성전보다 더 오래 지었느냐, 이런 문제,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지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내가 수천 명인 것, 그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호의호식하는 것, 자기 왕국을 더 치중한 것, 이방 여인을 맞아들인 것, 다 참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한 것만큼은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수많은 죄악된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기를 바랬고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을 때에는 주님은 여전히 아내가 있고 여전히 여러분 그가 성전에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는데 자기 궁을 위해서 13년을 지었어요. 이렇게 자기 사랑이 더 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여인 이방 여인을 최초부터 애굽의 여인을 시작부터 드리고 여러분 이방 여인을 많이 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를 저주하지 않았다고요. 물론 그게 시초가 되고 작은 여우가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그를 버리거나 그에게 복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 중단했냐? 그가 마음이 떠났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해되시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이 비유를 들면 제가 그래요. 내가 나름대로 뭔가 좀 다른 것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도 좋아고 하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솔로몬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그냥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흠이 있지만 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보시고 주님이 그래도 은혜로 복을 주셨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딱 여러분 진노하시게 됐냐면 그의 마음이 여인들에 의해서 결국에 마지막에 마음이 변했을 때, 예, 변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예 그에게서 어, 여러분 진노하시고 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에게 이제 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린 어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나름대로 복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이 변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떠난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고 그를 진노케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정말 가슴 아파하는 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를 빼먹고 11절을 떼먹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보다 세상과 돈을 더 사랑하는 거 때로는 그것도 다 참을 수 있는데 신부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떠난 것은 너무나 참을 수 없는 아픔이듯이 여러분 주님 다른 건 참을 수 있는데 주님을 향한 마음 떠난 것은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정말 아파하시는 것은 예, 여러분 이렇게 참을수 없는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 떠난 것은 예, 너무 큰 주님께 아픔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두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적 가름에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지켜내야 할 것은, 우리 속에 정말로 지켜내야 할 것은 주님의 야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전에 솔로몬이 위대해지는 복의 비결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주님이 주신 마음, 듣는 마음, 청명한 마음, 넓은 마음, 이거 받아가지고 그가 복된 인물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됐는데요. 그의 비참한 저주의 비결 또한 마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의 인생이 추락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마음이 아름답게 바뀔 때는 그의 주변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복된 인생이 됐고, 주께서 그의 귀를 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의 주변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이방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한 결과 솔로몬의 마음에 연향을 주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복을 받았지만 이방 여인이 준 마음으로 그는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이게 솔로몬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돌이켜진 거죠. 자, 이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고. 마음이 부어지고 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에게요, 그가 아들을 더 사랑했을 때 하나님 그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 여러분 이 아브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순종을 통해서 아들도 얻고, 영적인 복도 얻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이방 아내들을 더 사랑한 결과,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한 경고대로 돌이켜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은, 다시 마음은 변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 누가 옆에 있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마음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해, 근데 여기에 내 마음을 빼앗을 누군가가 있고 그 옆에서 그 여의, 옆에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여기서 마음은 자동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냐, 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받으시면 안 돼요.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변한다고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 사랑으로 뺏기면서 하나님 사랑이 떠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비옆사람께 인사합시다. 주님, 주님을 향한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방법은 누가 옆에 있느냐 다르다고요. 그럼 솔로몬이 여러분 초반에도 애굽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초반에 애굽 그 솔로몬이 왕이 시작부터 애굽 여인을 드렸어요 이방 여인을. 근데 그때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은 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야.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기록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 가면서 오 낚시가 너무 좋네. 오. 음악이 너무 좋네. 어, 악기가 너무 좋네. 어, 골프가 너무 좋네. 푹 빠지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님 약간 마음 다 뺏깁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은요 마음에 달려있어요 아멘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솔로몬이 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마음 하나 바뀌었는데 그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뭐 하나 바뀌어서 여러분 저주를 받게 되죠? 마음 하나 바뀌어서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어디에 달려있다? 자자 복은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다 다시 복은? 다시 이렇게 복은? 예. 여러분 마음 콩밭에 가 있으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떠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서 하나의 음성이 들리고 막 그래서요. 막 진짜 몸 고민하던 것도 보면 바로 영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음성이 들려지고 막 그랬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 예민하고 펑펑 들렸던 그 상황에서 제가 그걸 잃어버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해요. 자 여기 여기 보세요 졸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미 마음이 콩밭에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 설교도 안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이러면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에게 그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이 나타나서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왜 마음 떠났기 때문에. 마음 떠난 사람한테는 아무리 이 얘기도 소용없는 거예요. 잡으려고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강하다가 이걸 언제 잃어버렸냐면, 군대 제대했을 때인데, 그때가. 스마트폰이 나온 게 너무 신기해갖고. 그때는 군대에서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거기 mp3도 되고, 뭣도 되고, 막, 별게 다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그걸 3일 동안 연구하느냐고, 기도도 안 하고, 막, 그것만 집중하다고 그러다가, 그거가 마음의 화제가 돼서, 그거 중심했더니 서서히 하나님의 음성과 영감이 전 같지 않더니, 그러면서 그게 슉, 사그라지는 거야. 여러분, 뭐, 이,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인절로 믿습니다. 여전히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지키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돼요. 그러나 이 마음도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따라 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랑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향을 받고 사랑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쇼핑 좋아하시면 쇼핑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면 드라마의 연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연약을 받는다고요.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살았잖아요. 엄마랑 살지 않는데. 근데 사무엘이 엘리의 연약을 받았나요? 한나의 연약을 받았나요? 예?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살았어요? 엄마랑 안 살았어요? 그런데 엘리의 영향을 받았나요? 한나의 영향을 받았나요? 한나, 왜일까요? 사랑해서요. 기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고 백날 노래해도 소용없어요. 눈물 짜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들의 화제가 되고 생기면요. 여러분 마음은 순식간에 떠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에, 이 마음이 변하는데요. 이 마음이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영향을 받고 주님께서 계속 당신의 마음을 부어 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목된 마음이 계속 부어진다면 주님을 사랑함이기 때문에 부어 주는 거예요. 예배 때도, 어떨 때는 계속 막 은혜를 받아요. 이것은 주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내 마음의 화제가 그렇게 되면 주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또 드라마에 빠지고 세상에 취미에 빠지고 여러분 다른 것에 빠져가지고 직장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쓱 마음을 뺏기는 거야, 마음을. 그러면 요 하나님의 임재도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그냥 집중도 안 되고 설교 시간을막 지루한 시간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신 마음으로 우리 솔로몬과 같이 초반이과 같이 복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내 마음은 부패되고요 변질될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솔로몬의 복의 출발은 주신 마음이 있었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솔로몬의 저주의 출발도 주님이 주신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마음이 변하면서부터 솔로몬의, 여러분, 추락은, 저주는 출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하나 바뀌었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저주를 불러 일으키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것 중에 우리의 무엇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 이완자 권사님 눈떠용참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사랑하는 나의 신랑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연인 앞에 고꽉꽉꾸 졸어봐 이렇게 연애 안에 만났는데 그 앞에 서벅꾸 졸어 요, 요 앞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아, 내가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 어 아, 미안해 내가 어제 잠못 자서 만나면 맨날 졸네 나만 만나면 졸아 결혼을 못 하죠. 예, 자 우리 신명기 사단 구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예, 마음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저대로 주님 주시면 뭐 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문서 사당 2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마음 지키는 게참 어려워요.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쓸데없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에 연향받지 않도록 쓸데없는 것을 내 주변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나도 막 내가 끌릴만한 사람을 옆에 자꾸 두면서 아, 왜 마음이 자꾸 흔들리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누워있으면서 아, 나왜 이렇게 졸린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졸린 거지? 자빠져 있으니까 졸리지. 일어나야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삶의 유혹거리를 두고 마음 뺏길 걸 두고 그러고서는 마음이 왜 흔들리다 마음을 지켜야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성경 준비하면서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이 참 이걸 귀하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11기상 11장에서 보면요 2절 3절 4절 6절 9절 11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마음이 떠났다, 마음이 떠났다, 여인들의 마음이 떠났다, 마음이 떠났다. 계속 하나님은 막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야. 왜? 솔로몬이 넘어진 진짜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떠나서라고요. 하나님은 마음만 지키면 돼. 그래, 그런 게 있어도 너가 지켜낼 수만 있으면 돼. 근데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자, 우리 성령 보십시오. 다시 본문을 봐요. 2절 보세요. 자, 2절, 3절, 4절까지 읽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하여 다윗과 같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왕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6절도 보세요. 6, 6절 시작. 시작.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자 이제 구절 절절로 가서 1 1절까지 봐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주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뺏겨서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않았을 때는 마음을 하나님으로 떠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은혜 주셨어요 결국에는 솔로몬이 렇게 하나님을 떠난 마음 부패된 마음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의 인생에 큰 대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비극이 시작됩니다 시, 여러분 여기 보면 m 1 u s 한1 n 절 m o u s 한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n i m o u s 한 여러분 그그 그, 14절까지 읽을게요. 14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시다. 솔로몬이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죠. 시작.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계속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세대는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십삼절이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다윗과 내가, 내가 택한, 택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위하여,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1 4절이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의 거하였더라. 자 보세요. 누군가를 대적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복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의 모든 것을 다 빼고 결국에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그 다음에 왕들은 왕은 이어지는데 거의 다가 우상순배자야. 아방 같은 왕들이 다 우상의 시, 아주 그냥 철저한 우상쟁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는 거죠. 맨날 졌어지고 뺏기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됩니다. 이것을 만든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왜? 마음을 뺏겨서 나라가 그 후손이 세상말로 개판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을 돌려 놓죠? 솔로몬에게는 그게 자기의 아내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돌려 놓았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할 것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잘못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이상해집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기엔 뭔가 다른 것을 사랑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어야 할 뿐이 없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 있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 뭔가 존재한 거예요. 잘못된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잘못된 영향을 줄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마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마음이 변질되는 것이 바로 저주고 재앙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영적인 자산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기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가 내 삶의 행복의 비밀이 되었던 사람이 싹 변해서 기도하기 싫은 사람, 기도가 부담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마음이 변해서요.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 드리기 기쁨이 되고, 예배가 즐거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싹 변해서 예배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 나오라고, 금의 집회 나오려면, 목사님, 너무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하지 마요. 왜? 마음이 변한 거거든요.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이 순정하지 못합니다. 왜? 마음이 변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왜 변했죠? 왜 마음이 뺏겼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단은요, 세상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게 함으로, 여러분을 과도하게 사랑하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복의 초심의 마음을 뺏어가 버려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요한에서 2장 15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데요. 자, 야고보서 4장으로 가볼게요. 4장 4절부터 여러분 5절까지만 볼게요. 시작. 가늘만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니자 여러분 보니까 자 사절 볼게요. 세상과 벗이라는 친구가 되는 거죠. 세상과 이렇게 친구처럼 막, 세상과는 막 마음 터놓고 막 하는 거야. 근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과 자동으로 원수가 된대요. 아, 하나님은 너무 질투심이 강한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 원래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왜 하나님을 경계하냐면 이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것을 다 동원해서 당신의 마음을 뺏어버려요 이게 마귀이고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친해지면 당연히 예,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경계하고 세상과 친해져 그러면 하, 주님이 원수가 되는 거야 어느 순간 주님이 자꾸 예, 너무 안 좋은 반응 기도해도 냉랭하고 아무 감동도 없고 찬양해도 안 감동도 없고 예배 들려도 아무 재미도 없고 말이야요 바늘방석인 거야 왜? 세상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고요 TV 많이 보고 핸드폰 많이 하고 세속화된 다음에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설교가 들어오나? 저는 심지어 요 제가 적용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핸드폰 좀 많이 하다가 성경 읽으면 성경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저 목사예요. 근데 이거 회개하고요. 성경이 안 읽어지고 재미도 없는데, 그래도 성경 읽잖아요? 한세 장, 다섯 장 넘어가면, 그때서 말씀이 집중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면요. 그때 성경 한장 읽다가 울어요. 근데 세속화되면요. 성경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 재밌습니까? 예? 솔직히, 솔직히 아멘한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아멘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들어오자고 내 영혼에 울림이 없는 분들이 거의 많을 겁니다 이유는요 세상과 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목사도요 세속화를 조금 하면요, 성경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다섯 장 읽어도 은혜 받은 거, 영감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읽을 뿐이에요, 보약 먹듯이. 근데 이거 돌이켜 회개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들려고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알아지고요. 말씀 듣다가 충격받고요. 은혜 받고요. 예, 어떤 부흥집에한번 참석한 것 같은 놀라운 영적인 파격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에 벗된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내 마음을 돌려놓는 이방 여인과 같은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찾아서 내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바로 내 마음을 여호와께로 떠나게 하는 이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다시는 주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주님과 다시 화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 없이는 살수 없네 다시 만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시 만나 주소서. 우리 속에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 주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 세속화된 마음, 주님 사랑이 아니라 주님 사랑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것들 다시 하나님 내가 교회 와도 예배드려도 마음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려도요. 오늘도 보세요. 말씀 아무리 제가 외쳐도 집중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나한테 울림도 없고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이미 마음이 세속화가 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사고 나셨을 때이 여기 대태부가 뼈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잘라져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 정도 떨어뜨려놓고 수술했는데 이게 진액이 나와서 그냥 흘러버리고 붙지 않은 거예요. 진액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서로 붙게 돼야 되는데 진액이 흐르고 흐르고 멈춰버려가지고 수술하고 안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병원에 와가지고 물어봤더니 이게 좀더붙여놓고서는 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젊은 사람처럼 새끼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뼈 이미 굳어버린 뼈를 잘라내야 된대요. 그래야 여기 상처가 있어야 진액이 나온대요. 그리고 엉치 뼈를 갖다가 중간에 붙여서 떨어뜨려 놓은 거를 여기 중간에 뼈가 있으면 뼈끼리 상처 난 뼈끼리 진액이 나와서 붙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미 굳어진 마음, 도려내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마음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무너지고 마음이 한번 주님 떠난 다음에 이걸 돌이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식어진 마음, 세상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이 가까이 갈수 없는 식어진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주님 만나길 원한다라고 하는 건 주님을 두번 죽이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할 수 없는 마음, 식어진 마음, 이젠 예배들은 예전 같지 않아요. 예배다 와서 는거 기본이고요. 집중도 안 되고, 그다하면 예배 시간 밖으로 왔다 갔다 집중력 흐리게 하고요. 예배는 나오지만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음이 떠난, 마치 이성이 냉랭한 얼굴로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마음 떠난 게문제예 마음 떠난 거 여러분 처음 마음을 가지고 오랬잖아요 다시 한번 내 속에 이런 잘못된 것들을 무엇이 내 마음을 돌렸는지 여러분 이걸 찾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으로 회복해서 여러분 이 뼈를 깎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돌이켜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회복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이 말씀은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주님이 솔로몬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주님이 나타나서도 말씀까지 했는데 왜 솔로몬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많이 떠나면요 그 어떤 말도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주님이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해도요 여러분이 마음이 많이 주님을 떠나면요 성령님이 계시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전혀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요 정말 회복 불능에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음이 떠난 건 죽은 거예요 이미. 오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마음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올바로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여러분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에, 마음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솔로몬이 최후가 참 불쌍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난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 중에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목사님 무상순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떠난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은 솔로몬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예배가 힘든 거고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힘든 거고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이것을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예,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만나주시지 내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성경의 유해서 보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신랑 신혼 여행 가지 말고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골방에 나오고 어린아이까지 다 돌아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돌이켜진 마음이 다시 돌이켜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회복을 부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1분 안에 끝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찾고 계세요. 식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은 여러분 뭔가 이미 중심의 마음이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기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 네,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돌이켜 진짜로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솔로몬이 왜 멸망했느냐 마음이 떠난 건데 그가 사랑한 것들 때문에 예, 마음이 떠난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지금 여러분 여전히 내가 뭔가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고 교회 다니면서 얼마만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나 한번 보세요 이미 마음을 빼앗긴 상태로 교회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지 이거 빨리 들어보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상 여러분 영적 침체는 계속 갈 겁니다 그러나 마음만 바로 잡으면 마음만 회복되면 할렐루야 마음만 회복되면 여러분 이거 빨리 회복됩니다. 오늘 저와 이런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온전을 회복하는 오늘 교회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도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